상점에 가서 계획한 물건들 잊지 않고 돈 계산에 실수 없이 구매하십니까? 아니요. 그렇다면 주 1회 이상이신가요? 네.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운전해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가십니까? 아니요. 마실래? 괜찮아. 결과 잘 나오겠지 뭐. 권도훈님 들어오실게요. 아, 네. 뇌 단층 사진을 보시면 여기 검은색 부분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에 뭉친 곳입니다. 이 사진이 작년에 찍은 거였죠. 검사 결과만 보면 곤도훈 씨의 뇌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. 제 경험으로 보면 지금쯤 환자분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야 하거든요. 신기한 건 물리적으로 뇌는 점점 노화가 돼 가는데 곤도훈 씨의 인지 능력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아, 지금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. 그 약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예. 다행이네요.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은 대부분 환자의 어떤 간절한 의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지만 어린 자식을 두고 죽어도 못 죽는 그런 필사적인 의지 말입니다. 인간의 몸은 우리가 알수 없는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. 뇌도 마찬가지입니다. 퇴화는 막을 수 없지만 뇌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인의 의지까지 파괴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아직 완치할 능력도 없는 의사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. 희망을 잃지 마세요. 아셨죠? 네.